승부를 낸다. 우리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이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기록밖에 안 나오네? 지금 우리 둘밖에 없는데 시작해요? 그냥 하는 건가요?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98명의 기권으로 바로 결승전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밖으로 나가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글자를 얼마나 긴 호흡으로 유지하는지 겨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밖으로 나가버리고 첫 경기는 후루라기 불고 숨참기입니다. 먼저 숨을 쉬는 사람의 후루라기에서 소리가 날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폐의 힘을 알아보는 촛불 많이 끄기입니다. 누구의 폐가 더 강한 힘을 끌어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하지 마세요! 아니 모아줘야 돼요 이거 길을 좀. 이게 뭐야? 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아니야! 일곱 개! 아니야! 일곱 아니야! 개! 1, 2, 3, 4, 5, 6, 7, 8, 9, 9개! 9개!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여기는 바람이 불잖아요. 실외예요. 아니, 지금 바람이 하나도 안 불었어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병원 가요. 병원? 진짜로. 병원? 가서 한번 검사해봐. 병원 가요? 가요. 가요. 가자. 아, 기다리세요. 가자. 고, 고. 아니 제가 이겼는데 아니, 이분이 진짜 말이 안 돼. 아니 이거 말이 진짜. 안 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가 폐색깔 100이라는 지금 대회 나와가지고 폐의 건강에서 대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승복을 못 하겠다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검사를 못 믿겠습니다. 정확한 검사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폐 활량을 측정을 해드릴 테니까 네. 먼저 피하고 몸무게. 피하고 몸무게? 네 알겠습니다. 폐활량 측정하는 검사 하실 거예요. 네. 대름을 입에다 누르셔서 입으로 천천히 불었다 마셨다 여러 번 숨쉬다가 제가 마셔요 말씀드리면 숨을 최대한 힘껏 크게 들이키시고 불어요 말씀드리면 세게 오랫동안 바람 불어주세요. 네. 네 힘껏 마셔요. 불어요. 후! 한참 불어요. 오랫동안 이제 마셔요. 빼셔도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게 좀 전에 두 분이 하신 폐기능 검사의 결과지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누구? 아, 너무 떨려, 제가 너무 떨려. 끝까지 보셔야 돼요. 예, 너무 이게 승패만 이제 주장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아셔야 되는데요. 폐기능은 정상치라고 하지 않고요. 정상 예측치라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냐? 내 나이에, 내 성별에, 내 키에, 내 몸무게에, 내 인종의 사람들의 평균치가 얼마냐를 정상 예측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평균치랑 비교를 해서 내가 그 사람들 위치에서 어느 정도에 있느냐를 보는 거고요. 아주 쉽게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위에 게 용량을 보는 거, 용저. 오, 네. 두 번째 게 내쉬는 힘을 보는 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슬비님은 용량이 93%, 네. 104%. 미아님이 조금 높다는 거죠. 그리고 내쉬는 힘도 97%, 107%. 승부를 낸다! 그러면 결국, 미아님이 승리입니다. 아, 저 의의 있습니다. 의의 있습니다.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을수록 용접도 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전부 다 감안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평균치를 그렇구나. 보는 거니까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정상 이하로 떨어져 있다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폐 용량은 80 이하로 떨어지면 장애가 있는 거고요. 내쉬는 힘도 70 이하로 떨어지면 장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패자에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 호흡근 운동을 할 수 있는 네. 장비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요거를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시면 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와. 저희가 사실 오기 전에 세 가지 실험을 했어요. SNS에서 되게 유명한 실험들을 추려가지고 했는데 숨을 내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숨을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쉬는 힘을 좀 측정해 봤는데요. 요 세 가지 폐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들인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측정하는 법은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버리고 하는 건 이제 얼마나 오래 뱉느냐잖아요. 네. 솔직히 폐활량을 측정하는데 얼마나 오래 뱉느냐는 없어요. 이건 훈련에 의해서 얼마나 일정하게 얇게 나갈 수 있느냐가 더 크기 때문에 못한다고 폐활량이 안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가 아까 뭐였죠? 숨을 참는 거요. 숨을 참는 것. 이것도 결국은 훈련이거든요. 우리 뭐 잠수부들 뭐 이렇게 UDT나 군인들 오래 참는 이유가 훈련이 되는 거고 촛불 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결국 훈련으로 해결을 하는 거지. 물론 폐활량이 좋으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이걸 못한다고 해서 폐활량 넌 안 좋아, 나는 많이 끄니까 좋아 이렇게 얘기하기 수는 없는 거죠. 측정하기는 애매하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 폐가 건강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숨이 차다라고 보통 표현해서 병원에 오시잖아요. 숨이 찬데요. 그러면 얼마나 찰까요? 라고 할 때 기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찬다는 게. 왜냐면 숨 찬 거는 개인적인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아까 우리 폐활량 검사도 나랑 같은 나이, 같은 인종, 같은 길 이런 거잖아요. 친구들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나만 뒤쳐요. 숨 차서. 제대로 잘 가. 너 왜 못하? 잠깐만 쉬었다 할게. 그러면 그거는 정상보다 떨어진다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한 번 망가진 폐는 절대 회복 불가능한 거고. 네, 그게 이제 폐의 가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인데요. 폐는 말랑말랑해야 돼요.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다쳤다가 재생을 하면요. 정상이 되는 게 아니라 흉터가 남아요. 쉽게 얘기하면 의학 용어로는 섬유화라는 거죠. 폐 섬유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폐는 흉터가 남으면 딱딱해지겠죠. 네. 딱딱해지면 숨을 못 쉬죠. 기능이 안 그러니까 네.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폐는 재생이 안 됩니다. 교수님은 진짜? 당연히 담배 안 피시죠? 저는 담배를 안 펴서 호흡기 내과를 했습니다. 와. 그러면은 전자담배는 어떨까요? 그래서 전자담배도 굉장히 안 좋아요. 전자담배라는 게 연초는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뭐 타르나 뭐 이런 게 좀 적다곤 하지만 그리고 담배에는 뭐 수천 가지의 나쁜 물질이 들어있고 미국에서는 액상 전자담배 같은 건 금지를 시켰어요. 왜냐면 그게 폐 손상을 갑자기 일으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중환자실이라고 사망이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요즘 폐암이 늘고 있대는데 특히 뭐 여자들 같은 맞아요. 경우에 그럼 뭐가 담배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미세먼지가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WHO에서는 벌써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미세먼지를 한 톨도 안 마셔야 되나요? 그건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셔야 생기고 얼마나 위험한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거 마스크 끼고 뭐 이제 심한 때는 안 나가고 환기 자주 해주고 뭐 이런 거 집에 들어올 때는 옷 털고 이런 거를 좀 해주시면 그래도 내가 노출되는 걸 최대한 줄여야 나중에 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폐지컬 100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좋은 정보까지 오늘 얻어가니까 아 대회를 떠나서 우리 정말 모두가 승자입니다! 예! 자, 폐활량은 늘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안녕!